엄마네는 빌던 할머니가 누구야?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리처럼 우리 이제 우리 제자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할머니처럼 이렇게 빌던 할머니가 있다 그래. 자식들 위해서 많이 이렇게 빌고 그랬던 할머니가 있다고 그러고 나오고요. 그리고 엄마는 일단 사실은 사주가 밋밋하면서도 강해. 그러니까는 평탄하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평탄인데 속은 평탄하지가 못해. 밖에서 생활하는, 그러니까 생활하는 겉모습을 딱 봤을 때, 아, 그래도 그냥 가정이 화목하고 이렇게 잘 사나 보다 하는데 속을 들여보면은 속은 아니라는 얘기야. 맞아요. 맞죠? 네. 그리고 엄마는 이 사주가 애들을 혹시 조금 이렇게 좀 나를 가려서 놨으면 좋았는데 애들 날이 그래서 됐으니까. 자식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둘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왕이다라는 자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간에도 내 밑에는 없어. 내 위에는 없는 거야. 엄마 아빠라고 해도 내가 왕인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런 성격, 성향이 그래요. 아니, 맞으면 맞다고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 목소리 나와도 괜찮아. 그리고 엄마는 원래가 작년, 재작년부터 좀 머리가 아픈 일이 생겼다.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고. 사실은 아저씨하고도 사실은, 잘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둘이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로 이렇게 크게 부딪히면은 서로가 뭐 완전히 그냥 쪽나버리는데 잔 일로 많이 부딪혀야 돼. 그런 것 예, 뭐 이게 토박토박토박 싸우는 거. 그런 거를 잘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띠로 봐도 엄마가 위일 것 같지만 아저씨가 더 세요. 맞아요. 아저씨는 그러니까 이 아저씨 성향도 마찬가지로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옛날 말로 하면은 좀 가부장적이고, 그러니까 여자는 내가 들어오는 시간에 밥을 해줘야 되고 집에 있어야 되고,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밖으로도 다니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법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분도 마찬가지로 두 분을 이렇게 보면 지금 22년이니까 2015년, 14년. 그러니까 10년 전이 최고 고비였다고 보면 돼, 두 분이. 10년 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진짜 막 내가 집을 나가야 되나, 사나, 못 사나, 막 이런 고비가 그때쯤 왔다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이 보면은 아빠나 애들이나 어떻게 보면은 자식 셋 키우는 거야. 엄마는 자리가 별로 없어. 어떤 자리? 엄마의 자리.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또는 내가 아프고 내가 바쁠 때는 나를 대신해 줄 사람들이 이렇게 애들이 됐든 뭐 애들 아빠가 됐든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내 위치가 엄마라는 위치는 있지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감기 걸려가지고 뭐 열이 펄펄 나. 그러면은 애들끼리라도 밥을 챙겨 먹고 뭐 이렇게 좀 엄마 대신에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아빠네 집은 원래가 그래. 이 집안 내력이 이 아빠 내력하고 똑같아요. 가부장적인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한테도 물어보면 아마 똑같을 거야.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사업을 하는 사주는 맞아요. 내가 내 사업을 하는 사주는 맞지만 크고 작게는 한 번, 두 번을 엎어먹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야.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때려치는 성격이에요. 몇 번 바꿨어? 아, 뭐 그게 몇 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너무 자잘한 것도 뭐 많아갖고 너무 힘들 때는 막 자잘하게 여러 번 이것저것도 막 해보고 했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뭐 다섯 번이라고. 근데 얘기했고. 아저씨는 몸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어디가요? 건강. 어디가요? 건강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건강에 대해서 늘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신경을 쓰는 사람인데 타고난 게 그렇게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건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분은. 어디에 안 좋은데? 지금 뭐 제가 딱히 뭐 이분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안 좋다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집들은 뭔가 소화기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한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이분은. 그렇다고 빨리 죽는 건 아니겠죠. 빨리 죽기 바래요? 아니요. 빨리 죽으면 뭐예요? 엄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럴까봐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하시라고.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관리를 신경을 쓰라고 계속 얘기해야지. 뭐 운동을 좀 하든가, 좀 병원에. 진료를 좀 검사나 이런 거를 잘 내 몸이 어디가 좀 안 좋으면은 바로 해야 되는데 고집에 가나 고집에 안 가. 아, 야 괜찮아 나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 아,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는 건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짜증도 많이 나고 아저씨는 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내년 정도에 뭔가 또 이동이나 변화수가 들어와요. 뭐 업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년에. 근데 올해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네. 어디로? 그러니까 먼 데로? 아니요. 그냥 같은 동네인데 그냥 예, 조금 넓혔어요. 그런데 그 이사 해놓고 원래는 그러니까 이사나 이동이 내년인데 올해 일찍 갔으면 아마 지금 조금 전전긍긍 조금 이렇게 확 이사를 가서 뭔가 간 것만큼의 풀리거나 이게 뭐 그냥 비슷비슷. 그러니까 더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내년에 그런 이동이나 이런 운이 내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참았다 내년에 움직이는 게 더 좋을 뻔했다. 그리고 뭐 아들들도 다 따로따로야. 근데 엄마네는 아들도 아들끼리도 형제간에도 합이 없어요. 형 따로 동생 따로. 뭘 같이 하라고 그러면은 오래 못해. 맞아요. 응? 맞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도 보면은 뭐 아주 애 어렸을 적엔 모르겠지만 뭐 중학교나 이렇게 됐을 때 애들이 뭐 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거의 둘이 말을 안 할 걸. 맞아요. 얘는 방에 나는 방에 아니면 내 방에 내 방에 따로따로 뭐 지금 둘이 합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저하고는 아빠하고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합? 저하고 자식하고 아빠하고 자식하고. 근데 뭐 아빠하고 큰아들은 잘 맞아요. 좀 뭔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좀 통하는데 얘가 듣기 싫어하지 말을. 그리고 5년생이면 엄마는 아주 잘 맞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잘 맞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한 마리야. 근데 개가 100마리야.
그러면 호랑이가 개 100마리를 다 이길까요? 못 이겨. 네, 네.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네. 싸워봐야 네. 나만 힘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개라고 해도. 근데 호랑이가 만약에 반대로 100마리고 강아지가 한 마리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랑이들끼리 싸움이 나겠지. 네, 네. 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니까 나는 아유 내가 양보하고 참고 살지 하지만 또 아빠는 아빠대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엄마가 세 명을 다 맞추고 살아야 돼. 근데 사실은 엄마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질이 있거든. 맞아요. 어? 성질은 있는데 네. 진짜 대놓고 안 해서 그렇지 엄마는 솔직히 대놓고 안 한다 소리가 나와. 내가 많이 참고.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속병아리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엄마 궁금한 게 뭐야? 아이들 진로나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뭐 그러면 아까 두 형제가 합이 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계속 아니 그렇다고 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둘이 싸우기도 했고요. 아 그건 어렸으니까 그런 거 어려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좋아지기도 하나요 그러다가 그럼요. 같이 오래 있고 뭘 같이 하는 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오히려 얘하고 얘하고는 좀 바뀌었어. 형 동생이. 아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오히려 둘째가 형이 됐으면 낡고. 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큰 아들은 좀 걔 좀. 소심하고 이 사주면은 좀 쉽게 얘기해서 여성적인 부분이 더 크다. 누가? 큰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 같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애라고 보면 돼요. 근데 뭐 야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할 것 같은데. 누가 큰애가요? 큰아들은 평범한 직장 생활. 그러니까 평탄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큰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이제 얘는 잘 되면은 크고 크게 크고 안 되면은 그냥 본전이고 왜냐면 얘는 내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주예요. 내가 왕이야. 같은 무리에 있어도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친구끼리 이렇게 같이 어울리더라도 난 내가 대장이 돼야 되는 거고 리더가 돼야 되고 어느 무리에 있어도 앞에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걸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는데 왜소하고 뭐 작고 근데 성질을 보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엄마가 얘 학교 이 생활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보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엄마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저씨 건강을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 큰아이 그 지금 20살인데 재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번에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얘는 이 사주라면은 건축이라든지 건축? 아니면은 공학이라든지 공학.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를 뭘로 택하려고 그래? 성적이 나오는 거 봐서 할 건데 어? 성적이 나오는 거 봐서 정할 건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자기가 뭔가를 뭐 어느 과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있을 거야. 뭐 약대나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약대? 네. 약대 쪽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냥 어렵다 소리가 나와. 어렵다 말이 나와요. 근데 성적도 둘째가 더 낫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첫째는 머리가 좋아서 좀 잘하는 것 같고 첫째는 그냥 노력파인 것 같고. 근데 네, 첫째는 뭐 대학을 못 간다 소리는 안 나오는데 약대는 좀 무리수다라고 나와요. 공학이나 뭐 건축이나 뭐 건축 건설 뭐 이제 소재나 소재공학 같은 거나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괜찮고. 둘째는요? 얘는 아마 법대나 뭐 이런 데 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물어보면 뭐해. 근데 얘는 조금 높여서 가려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것처럼. 욕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법대 간다는 말처럼 좀 자기 실력보다 높여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뭐 애들은 이게 둘째가 그런 건지 기관지가 좀 안 좋다. 폐 기관지 뭐 이쪽이 그런 말이 나오네. 그러니까 뭐 엄마네는 가족이 뭐 그냥 다 그래. 뭐 아주 나쁜 게 있지는 않아요. 그럼 남편도 몸이 약하다는 거지 뭐 큰 병이 없고 이런 건 아닌가? 근데 큰 병으로 가기 전에 건강을 관리를 하라는 거겠죠. 갈 수도 있으니까 건강을 하라는 거지. 아 건강 이거 문제 없어요 그러가 아니라 바늘구멍이 처음엔 바늘구멍이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바늘구멍이 땜도 허물어요. 그것처럼 작은 병 하나가 나한테 큰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 고집이 세서 병 잘 안 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번 누우면 못 일어나잖아. 진짜 아파서 가면은 늦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제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 우리나라 중년 질병들이 많잖아요. 각종 뭐 암도 그렇고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건강 체려해야 될 때거든. 그럼 저도 건강합니까? 저도 뭐 별. 엄마는 속병 빼고는. 속병 빼고는 그닥. 그리고 엄마네는 조만간에 누군가 모르겠는데 상문 소리가 들어온다. 집안에 뭐 엄마 쪽이 될 수 있고 아빠 쪽이 될 수 있고 조금 연세 있으신 분 돌아가실 분이 계신가 봐요. 조금 있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몇 년을 생각해요? 몇 년이라기보다도 조만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저희 딱 가까운 저희 친정 뭐 아니면 시댁 이런 거 떠나서 이렇게 먼 친척 이런 거. 그렇죠. 다 들어와요. 그것도 상문이니까 친척도 상문이지. 사실 저희 친정 엄마하고 같이 와보고 싶었는데. 저는 손 좀 여기다 손 좀 손만 올려 봐봐요. 친정 엄마 안에는 조금 이렇게 조상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외갓집은 조상들이 좀 뭐라 그러지 복잡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렇다 그래요. 왜냐면 배다른 형제도 있고 맞죠? 엄마 그러니까 딱 엄마다라고 보지 말고 외할아버지 쪽이나 이렇게 보면 배다른 형제가 형제 그러니까 손 위에 줄이 두 개로 내려와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엄마 쪽은 오히려 엄마 쪽들이 좀 안 좋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병이나 병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외갓집이 오히려 엄마는 저기지만 엄마의 엄마 쪽 외가 쪽이 더 안 좋아요 이건.
그리고 엄마 형제 중에서도 좀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사고로? 네, 사고죠. 그치? 네.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보다는 엄마의 외가 쪽이 더안 좋아. 엄마보다 엄마의 외가 쪽. 아니, 근데 엄마하고 같이 와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제 남동생도 아직 42살인가 결혼을 안 하고 있고, 42살? 네, 한 원숭이띠거든요. 근데 또 엄마도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근데 엄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싸우게 되니까. 같이 오면서 또 싸우게 될까봐 그냥, 막 처음에는 그냥 같이 오려고 했다가, 또막 싸우면서 가게 될까봐. 엄마도 분명히 이거 너무 궁금해하고 오고 싶어 하실 건데, 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도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까봐, 싫은 마음을 가질까봐 좀 근데 걱정이 이제 그런 마음은 없어요. 애들은 아직 그런 말은 없는데. 이게 보면 엄마가 그러니까 잘못한 게좀 있어요. 제가 아니. 친정 엄마가 왜냐면 친정 엄마가 이제 가족들만 아는 사연이 있다고 그래. 근데 친정엄마 얘기하니까 내가 뭐 머리가 아파. 왜 그렇죠? 남의 말을 안 듣잖아. 맞아요. 그거 동문서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만약에 이런 얘기 해도 그냥 내할 얘기만 그냥 탁 하고 말아.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같이 커지는 거야. 다음에 엄마하고 와요. 엄마를 보내든가. 그러니까 예. 이건 엄마가 풀어야 될 열쇠가 좀 있다고 그래. 어머니가 몇 년생이세요? 엄마도 범띠거든요. 54년생인가? 54년은 없고, 50년이면 네, 50년. 50년인가? 예. 네, 엄마는 나오는 대로 얘기해 줄게요. 이 엄마는 이 사주면 사실은 결혼도 두 번을 해야 돼요. 응? 엄마도 그냥 내가 나다야, 내가 나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근데 그 주장이 다 맞는 걸 주장하면 괜찮은데, 보통 사람들이 인정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틀린 주장들이 많아. 내 주관적에서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하는 거고, 엄마는 사주가 좀 각박해요, 여자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돈을 벌고 하긴 한 사주는 좋은데, 여자로서는 각박한 사주야. 그리고 엄마랑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 엄마하고 친정 엄마는. 왜냐면 충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머니를 한번 다음에 모시고 보세요. 어머니가 뭔가를 풀어야 될것 같은데. 어머니가 대화를, 엄마가 봐야 뭔가 될것 같아. 엄마는 그래도 괜찮은데, 친정엄마 딱 얘기하니까 내가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니다, 피해가려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예 괜찮은 거라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예요. 그냥 인정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무마시키려고만 가는 거야. 그게 무마가 되나? 안 돼요.
근데 엄마가 네. 아버지가 일찍 안 돌아가셨어요? 친정 아버지요? 네. 아니요, 살아 계십니다. 네. 근데 왜 엄마가 결혼을 두 번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 그러게요. 그럴 일은 없는데. 근데 엄마의 친정 엄마, 외할머니께서 두 번째로 결혼하신 거죠. 첫 본부인 있고 두 번째로 결혼하셨죠. 그러니까 엄마는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주하고 생년월일하고 다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번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됐든지. 엄청나게 싸우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둘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던지 그랬을 것 같아요. 싸우면서 그래도 붙어 있긴. 그러니까 엄마는 그 다른 거는 아니고 친정 엄마를 모시고 와요. 그럼 저는 뭐 그냥 무난한 자식들도. 뭐 그렇게 크게 큰 문제는 없어요. 뭐 나쁜 거를 얘기하려면 내가 엄마 그러니까 친정 엄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나와야 되는데 엄마는 뭐 그렇게 나쁜 게 없어. 그리고 뭐 여기 아빠네 쪽으로 조상을 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안 봐도 뭐 뻔해. 근데 뭐 여기까지만 여기 요 대까지만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뭐 크게 안 좋진 않아요. 참 자식이 뭐 좋다면 좋은 건데 아니 나쁘다 아주 나쁘다 그렇다고 뭐 나쁘다가 없고 그렇다고 아주 좋다도 아닌데 그래도 평탄하게는 넘어갈 수 있는 뭐 네. 크게 걸림돌이 있고 아들들이 둘 다 뭐 뭐가 문제나 방해 요소가 있으면 내가 말씀을 드릴 텐데 큰 아이가 관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들어와요. 근데 들어왔다는 게 지난 거예요. 지난 거일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네. 뭐 이제 뭐 경찰서 갈 일이든지 아니면 뭐 법원을 간다든지 검찰청을 간다든지 뭐 갈 일이 있다는 거지. 지나진 않았고 앞으로 올. 아니 그러니까 지났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죠. 들어올 관제인지. 근데 그게 그러면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원래 이 관제가 이분은 두 번을 갖고 있어요. 두 번. 두 번이나. 근데 그게 평탄합니까? 큰 문제가 돼서 가는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고를 치는데 뭐 흔히 사람이랑 시비 붙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뭐 큰 중범죄로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못해 뭐 쉽게 얘기해서 무단횡단으로도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벼운 적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무거운 범죄는 아니에요. 그 범죄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관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을 해야지. 근데 그런 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을 해야죠. 뭐 싸울 일 있으면 피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어디 안 나와도 피해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지. 조심한다고 100% 피해하지를 못해요. 그 대신에 내가 조심하면 최대한 모면을 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다예요. 네. 뭐 크게 나쁘고 이런 건 없어. 대신에 아기는 좀 조심을 많이 시키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인지를 하면 내가 매사에 좀 조심스러워지거든. 뭐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하다 못해 뭐 술을 먹든 뭘 하든 좀 조심스러워지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다. 네.